귀가 귀 밑이 뭐가 좀 뾰드라스 같은 게 나고 귀가 잘 안 들렸어요. 오렌지 귀가.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귀를 검사를 하고 MRI를 찍었는데 그 뇌동맥류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혈관 검사 결과 크기는 작았지만 파열이 잘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술이 결정됐다. 수술은 클립 결찰술로 진행됐다. 한 사람의 머리에 뇌동맥류가 두세 개씩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혈압이 높은 분들은 현재 있는 동맥류, 치료된 동맥류 말고도 또 다른 데 동맥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혈압 조절을 철저히 하라고 제가 환자들한테 당부하죠. 가족력, 흡연, 혈압 외에 뇌동맥류에 영향을 끼치는 또 한 가지는 성별이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뇌동맥류로 병원을 찾은 환자 중 여성 환자 비율이 70.6%로 남성 환자를 크게 웃돌았다. 여성이 특히 뇌동맥류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토쿠시마 대학의 나가히로 신지 교수는 여성 뇌동맥류 환자가 급증하는 연령에 관심을 가졌다. 40대까지는 남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40대 후반이 되면서 점점 늘어나서 60세 이후에는 3배 정도, 50세 이후에는 1.5배가 되고 70대에는 4배 정도 여성이 많아집니다. 예전엔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쥐의 동맥류를 만들어 보니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뇌동맥류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스트로겐과 뇌동맥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쥐 실험을 실시한 신지 교수.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낮추기 위해 쥐의 난소를 적출했다. 인위적으로 폐경기 여성과 같은 상태를 만든 것이다. 3개월 후 쥐의 뇌혈관에서 뇌동맥류가 발생했다. 각각 15마리의 쥐 실험 결과 정상군에서는 3마리인 반면 난소를 제거한 군에서는 12마리나 발견됐다. 혈관 내 가장 안쪽에 이 혈관 내피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에 에스트로겐이 상당히 보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저하되면 혈관 내피가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혈관의 질병을 발생시킵니다. 갱년기 또는 폐경 후의 여성에게 동맥류 발생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1980년대 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 글로리아인데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 로라 브레니건은 2004년 47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이었는데요. 가족에 따르면 죽기 얼마 전부터 심한 두통이 있었지만 별다른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잘 알려진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그가 세상을 떠난 건 1955년의 일인데요. 부검 결과 복부 대동맥 파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맥류를 안고 사는 사람은 전체의 2%에서 4% 정도인데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혈관이 터진 다음에야 병원을 찾거나 두 사람의 경우처럼 사망 후에나 알게 된다고 합니다. 동맥류는 파열 전에 발견하면 수술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동맥류를 미리 발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복부 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김학동 씨. 몇 해 전의 일이지만 그날의 위급함을 말해주듯 아직도 수술 자국이 선명하다. 대동맥. 저 동맥을 잘라가지고 인공 동맥을 갖다 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파열되기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는 대동맥류. 하지만 김학동 씨의 경우 이상 신호가 왔다. 샤워기 가서 이제 머리 좀 감으려고 머리를 이렇게 비누칠해서 감다가 비누가 떨어져서 이걸 비누를 주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털썩 주저앉았어요. 심이 부서져. 그러고 나서 이제 못 일어났어요. 급히 병원을 찾았을 땐 파열 직전의 상태였다. 그때를 생각하면 부인 조정심 씨는 지금도 아찔하다. 수술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배 위에다 손을 올리면 이렇게 움직여요. 배가 복부 위에가 동맥이 이제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죠. 말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게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20년 넘게 담배를 피우고 혈압 또한 높았던 김학동 씨는 수술 이후 완전히 생활 습관을 바꾸었다. 담배를 끊고 식사 또한 육류를 줄이고 채식 위주로 바꾸었다. 시간 날 때마다 등산을 하는 것도 수술 후 생긴 변화다. 요즘 하루하루가 새롭다는 김학동 씨. 그가 생사의 경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아서다. 아찔하죠.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좀 거의 뭐 죽은 거나 다름없었는데 그렇게 일찍 그렇게 조기 발견이 돼가지고요. 잘 수술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참 천만다행이고 제 2의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점숙 씨 부부를 다시 만난 건 북한산 입구 등산로에서였다. 뇌동맥류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나흘째. 이점숙 씨는 스스로 움직일 만큼 회복된 자신이 대견하고 감사하다. 솔직히 수술하기 전에는 제가 수술을 들어가면서 제가 정말로 살아 나와서 이렇게 자연을 보고 집에서 생활하고 예전처럼 활동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나와서 막상 보니까 감회가 정말 새로워요. 건강만큼은 자신했던 이점숙 씨. 때문에 건강검진은 생각하지도 못했었다. 귀가 불편해 찾은 병원에서 우연히 발견한 뇌동맥류. 갑작스럽게 큰 수술을 받게 됐지만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부부는 이번 일로 느낀 점이 많다고 했다. 이렇게 산에 자주 와서 한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내지 세네 번 정도. 그래서 등산으로 해서는 체력을 좀 길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을, 저도 또 운동 많이 하니까 앞으로는 저 혼자 안 하고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운동을 같이 즐기고 싶어요. 동맥류는 미리 발견만 하면 완치에 가깝게 치료가 가능하다.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대동맥류 조기 발견을 위한 무료 검진 사업을 시작했다. 인근 지역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복부 대동맥 무료 검진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고혈압, 당뇨처럼 잘 알려진 질환과 달리 이름조차 생소한 복부 대동맥류. 오늘 검진 어떤 거 하시는지 아세요? 복부 검사라고 초음파 모은다고. 뇌졸중 뭐에 대한 거 하고 뭐 동맥 받는다고. 글쎄요, 그 굉장히 이게 중요한 병이고 힘든 병인 걸로 하기 때문에 좀 뭐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되겠는데 뭐 알아야 조심을 하죠. 그런 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복부 대동맥류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단한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남시에서는 1,018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6명의 복부 대동맥류 환자가 발견됐고 한 명의 환자는 파열 직전의 상황이어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파열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90%까지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열되기 전에 진단에 대해서 수술을 받게 되면 사망률이 전체적으로 한 3% 이내. 지금 국내에서 큰 병원에서 하게 되면 한 1% 이내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진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동맥류는 파열하면 치명적이지만 미리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함께 뇌동맥류 유병률이 높은 나라.
하지만 그로 인한 사망률은 높지 않다. 도쿄 시내 한 병원 뇌신경외과.